심하게 거슬리고 불쾌하죠. 소리 좀 안 들렸으면 싶죠. 아무래도 뭐 소리가 크게 나니까 어쩔 땐 좀 무섭다 이거지. 공포스럽다. 아유 깜짝깜짝 놀래. 귀를 자꾸 막게 돼요. 귀가 고통받는 느낌? 불쾌하고 시끄럽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나는 소음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비극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웃 간의 층간 소음 갈등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밤낮 없는 공사. 사람들은 나의 민낯만 보려고 합니다. 바닷가오면 일단 편안하고 뭔가 휴식을 취하는 느낌도 들고요. 받았던 스트레스도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동안 좀 무거웠던 것을 여기서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개운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기 위해 찾아 나서는 소리. 그 속에 과연 소음도 있을까요? 이목을 집중을 끌기 위해서 크게 트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 작게 틀고 싶은데 옆에서 너무 크게 틀면 다 뺏겨버리니까. 저는 시끄럽다고 느껴져요. 노래 소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이런 데 온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겐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어떤 이에겐 스트레스가 쌓이는 소리. 나는 사라져야만 할까요? 내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행복할까요? 숨이 막혀요. 너무 적막해요 여기가. 뭔가 여기 있으면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요. 외롭고. 아유 나가고 싶어요. 불편하죠. 좀 두렵네요. 나가고 싶어요.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무향실. 그런 세상이라면 당신은 나를 그리워할까요? 울산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소음 그 달콤한 속삭임 제1부 소음을 찾는 사람들.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짓고 석유화학 제품을 가공하는 산업도시. 울산도 소음에서 자유로운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의 산업 현장일 때는 낮이면 작업장의 소음들로 가득한데요. 이런 울산의 소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송주석 계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 소음지도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지역의 소음 분포를 색상을 사용을 해서 입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도인데요. 이 소음 지도를 제작하는 목적이 장래에 우리 시의 그 소음 관리 정책, 정책과 시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소음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지도는 특광역시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 지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음으로 보는 울산의 지도. 이제 소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수집하러 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소리부터 생활 소음 하나하나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 정광표 씨. 그는 최근 서울의 소리들을 모아 사운드 오브 서울이라는 소리 지도를 완성했는데요. 채집했던 소리들 중에 경동시장의 소음을 그는 잊지 못합니다.
서울에서는 그 경동시장, 경동시장의 안에 과일을 도매하는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상인들이 과일을 싱싱할 때 팔아야지 이윤이 가장 많이 남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 리듬이 있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뭐 이런 자기가 파는 과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 목소리들이 다 겹치지 않게 높은 음부터 굉장히 낮은 음까지 이렇게 조화롭게 음성부를 잘 이으면서 있는 거죠. 그런 소리를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서로 막 경쟁 상대들이 막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목소리나 톤이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하면 자기가 파는 물건이 이렇게 어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내는 그 목소리 톤, 뭐 리듬 이런 걸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갖고 장사하는 거죠. 그런 게 세상을 배우는 태도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와 리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거. 싱싱한 삶에 소음들로 북적이는 곳. 시장은 상인들의 소리가 넘칠 때 가장 시장답습니다. 정광표 씨가 채집한 경동시장의 소리 풍경. 그 속엔 보물 같은 소리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가 짚어주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요란한 소음도 정겹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나눠서 들어보면 재밌어요. 바깥에서도 배경 소리가 있고 지금처럼 전체 배경이 되는 소리가 있고 그 앞에 뭐 지나가는 소리가 있고 이거 보면 하나도 겹치는 소리들이 없죠. 되게 낮은 소리도 있어요. 소리로 듣는 풍경은 꽤 재밌습니다. 세상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듯 소리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따라 듣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보고 듣게 됩니다. 하찮은 소리 하나도 풍경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소음은 어떤 존재일까요? 소음이라는 건 실은 그런 소리들을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저 소리가 왜 있지? 라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걸 아예 무시하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저 소리가 왜 나는지도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나니까 난다 생각을 해버리고 만 거죠. 소음도 사람처럼 관심이 필요합니다. 토라지 나이에 마음을 읽어내듯이 소리가 나는 이유를 짚어가다 보면 소음도 듣기 좋은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소리와 소음. 그래서 그 경계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 이지호 교수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인 음향과 소음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소리가 소음으로 될 수도 있고 백색 소음이 음향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와 소음은 구분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쾌감을 주고 심리적인 방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모든 음향은 모든 소리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층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가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100dB이 넘는 콘서트 공연장의 소리는 신나는 음악으로 들리는 것. 소음은 그렇게 주관적입니다. 한편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정보가 되지 않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봅니다. 소리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뭔가 이 정보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그러냐면 반대로 소음은 소리는 소리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면 무조건 소음이에요. 나한테는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걸 잡으면 주인이고 그 다음에 놓치면 잃어버리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도움이 되는 소리, 정보가 되지 않는 소음. 그 미묘한 경계에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 둔탁한 물건을 두드리거나 쓰다듬는 소리, 컴퓨터 자판을 타이핑하는 소리, 각가지 생활소음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ASMR이라는 영상인데요. 오토노머스 센서리 메리디안 리스폰스의 줄임말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말은 수면 유도 영상으로 불립니다. 영상에 담긴 생활 소음들이 청각을 자극해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영상을 찾는 이들은 주로 잠 못 드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고민도 많고 하니까 항상 자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좀 푹 자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영상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는 학업이랑 대학 진학 이런 거였으면 요새는 내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성적 관리 이런 게 네, 취업이 제일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도움 받아야 되죠. 항상 그리고 잘 때만이라도 편하게 자야 되니까 사람이 불안한 미래, 잠 못 드는 밤. 수많은 청년들이 소음에 기대어 잠을 청합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수면 유도 영상. 한국에 이를 처음 전파한 1세대 유민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ASMR이란 자율감각 쾌감 반응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져줄 때 느껴졌던 나른하고 간질간질하고 졸린 느낌을 ASMR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ASMR 영상입니다. ASMR 아티스트로 불리는 유민정 씨는 미니유라는 이름으로 이미 한국에만 24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구독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제 외국 ASMR 유튜버들의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서 한국 것도 찾아봤는데 한국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ASMR을 알게 될 무렵이 취업 준비도 하고 그러느라고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이 마음의 안정을 느꼈었어요. 주로 댓글은 잠을 잘 잤다, 원래 불면증이 심했는데 ASMR 영상을 듣고 나서 불면증이 많이 나았다, 아니면은 뭐 마음이 너무 복잡했는데 많이 안정이 됐다, 이런 종류의 댓글이 많이 달려요. 영상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이 영상을 즐긴다는 건데요. 수면을 위해서도 듣지만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영상을 찾기도 합니다. ASMR이 주로 불면증 앓고 계시는 분들이 듣긴 하지만 요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아서 위로 ASMR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당신의 비를 대신 맞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ASMR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비를 직접 맞고 빗소리를 넣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고 위로가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 위로 영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힐링을 느꼈다고 하셔서 뿌듯했어요. 속삭임부터 물건을 불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백색 소음, 시장이나 카페의 생활 소음까지 담아내는 영상. 불면의 밤을 보내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소음에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선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문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요즘에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특히 지금 한 20, 30대 젊은이들을 보면 지금 곧 또래 젊은이들이 잘 살아온 성장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 학업 이거의 경쟁이 계속 좀 이렇게 노출되어 왔고요. 그래서 20대 와서 학교, 대학교나 하여튼 갔는데 취업할 수 없고 너무나 큰 경쟁에 지금 이렇게 노출돼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각박해지고 이렇게 쉴 수 없는 항상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긴장돼 있고 끈이 좀 끊어지기 직전처럼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함이 불면을 낳는 시대, 처절한 경쟁에 내몰리는 세대. 불안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요즘 청년들은 붙잡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불러낼 수 없는 친구보다, 함께 사는 가족보다, 때론 더 가까이에서 마음을 만져주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소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생활 소음들은 정말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수면 유도 영상을 찾게 되는 걸까요? 생활 소음을 찾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당원병이라고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났어요. 간이나 심장이나 이제 근육이 조금 힘든 상태. 간이 안 좋다 보니까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평생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그 잠을 못 잠으로 인한 울산에 사는 최예샘 씨. 밝은 목소리의 그녀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다시 웃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합니다. 10년째 그녀를 괴롭혀온 불면증 때문인데요. 잠에 예민하다 보니까 조금의 빛이나 조금의 소리도 있어도 잠을 못 들거든요. 5, 6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그 예민함이 극도에 달한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데 9월 달에 한 2주 동안 잠을 이러다 사람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못 잔 적이 있어요. 몽롱한 상태로 그냥 멍한 상태로 24시간을 있었어요. 2주를.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불안은 하고 책은 폈는데 이 글씨가 이렇게 똑바로 한 줄이 글씨마다 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울기만 하면서.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그녀는 남모를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면제 복용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까 항상 안정제랑 수면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거를 먹고 잠을 자면 잠을 자긴 하는데 피로가 풀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억지로 잠을 들었다가 일어났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서 다음날 지장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도 나쁘더라고요. 그 약으로 잠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잠자는 게 힘드니까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사서 자주 먹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먹지는 않았는데 힘들 때, 정 안 될 때마다 먹다 보니까 그냥 20대 초반부터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녀가 최근 2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줄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랄까, 내가 잠을 자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안정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약을 오히려 이제 안 먹으려고 더 노력하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ASMR을 이용을 했는데 그게 저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소리가 저를 자극해서 잠이 들었다는 것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위로를 해줘서 좀 편안히 잠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을 먹은 것처럼 푹 잠들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저를 잠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 ASMR의 도움을 받아 수면제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그녀. 잠자는 게 제일 힘들었던 그녀가 다시 잠을 청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영상. 이 영상 속의 소음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던 걸까요?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영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뭐 아직 의학적인 근거가 많이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뭐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어쨌든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입소문을 타고 아마 좀 도움이 된다. 자기도 해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근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한번 각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소음이 주관적인 것처럼 수면 유도 영상도 사람마다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최혜샘 씨를 편하게 해준 소리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런 날카로운 소리보다는 약간 둔탁한 소리가 주기적으로 천천히 나는 소리, 그런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두드리는 소리, 플라스틱을 두드리는 소리나 그 마카롱을 두드리는 소리나 처음에 이제 나지막하게 조금씩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하나도 안 쫀득거려. 그냥 부드러워요.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치부되지만 그녀에겐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다정한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긴긴 밤을 잠 못 들었던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잠은 항상 무조건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더 어렵고 수면 패턴이 더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ASMR 들으면 옆에서 같이 누군가 있는 느낌이고 저를 이렇게 재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해서 편안했던 것 같아요. 쓰다듬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엄마 무릎 베고 누워 잠들던 어린 시절, 이마를 쓸어주던 그 손길처럼 그녀에게 생활 소음들은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을지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애기들 이렇게 옆에 자전거 불러주면 자듯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누군가 나를 뭐 이렇게 소리긴 하지만 나를 다독거려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위안을 받고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이 소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우울증이 극에 달했던 시간들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냥 못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 열흘 지냈는데 이제 신랑은 회사를 다니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회사 내에 그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신신식에 저희 남편이 한번 제 찾아가서 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얘기를 막 하다가 우리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 검사지 이거를 그래서 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전화를 해서 당장 오라고 와이프 진짜 위험하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라고 했대요. 누군가에겐 그저 거슬리는 소음이 어떤 이에게는 살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평생 수면제를 먹는 사람도 많고 그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평생 듣고 잠을 잘 수 있으면 더 나은 일이고요. 개개인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잘 못 자는 분들은 약을 먹고서라도 평생 잘 자면은 그게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리 이런 음악을 듣고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은 음악을 계속 듣고 잠을 잘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만족을 한다면은 약 수면제를 먹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자게 되고 잠들고 잠 깨고 나서 이제 수면의 질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한여름 열기만큼 뜨겁게 울어대는 매미들.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철 내내 소리 경쟁을 펼칩니다. 가로수 그늘 밑에 있을 때. 예전에는 시끄러운 줄 몰랐는데 요즘은 많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예, 밤낮 없이 너무 울으니까 많이 시끄러워요. 어디서 왜 막 쓰랑쓰랑 하고 오는 매양매양매양매양맴맴맴맴한가. 네. 많이 시끄럽지. 우리는 요 공원 자태에 있으니까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맴이 엄청 많아. 많기 때문에 소리가 적어도 여름 맴이가 울기 때문에 시끄러워가 귀찮을 때가 많아. 소음이라는 누명을 쓴 매미 울음. 매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음 탓에 목청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를 알리기 위해 더 처절하게 울어대야만 합니다. 매미에게는 생존의 소리니까요. 최혜샘 씨 그녀에게도 잠은 생존의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갈수록 소음이 많아지는 사회. 그래서 소음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세상의 소리와 차단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향실을 찾았습니다.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겠어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무향실이 소리의 반사가 없는 공간, 그래서 에코가 없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향실은 말 그대로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방이 커다란 스펀지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이 스펀지가 외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귀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동음향센터 정성수 연구원입니다. 무향실이 에코가 없는데, 메아리가 없는데, 그렇게 있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죠. 좀 이따 들어가보시면 알겠는데, 무향실 가시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귀가 멍해져요. 이 환경이 틀려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 소음에 노출돼 있잖아요, 현재. 그럼 귀가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이렇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아무 소음도 안 느껴요. 그럼 이게 이완이 되잖아요. 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귀가 멍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있으면 이제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듣겨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머니 돼갖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기분이 좀 묘할 거예요. 오히려 조용한 환경이 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걸 좀 느낄 거예요. 숨소리와 자신에게만 들리는 이명소리가 전부인 이곳. 절대 정막이 존재한다면 이런 곳이겠죠. 무향실에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기네스에 올라왔던 그 오필드 연구소에 실제로 그걸 찍고 나서 불을 끄고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나 봤는데 가장 오래 견디면 45분. 불안한 거죠, 뭔가가. 자기 이제 심장 소리도 느끼게 돼요. 한참에서 자기 심장 소리도 느끼고 이제 뭐 온갖 소리가 다 느끼죠. 이제 귀에서 뭔가 삐 하는 소리도 막 들끼고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정막한 공간에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45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음에 적응돼 있던 우리의 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공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곳 무향실을 견학한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숨이 막혀요. 너무 적막해요, 여기가. 뭔가 여기 있으면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요. 외롭고. 아유, 나가고 싶어요. 불편하죠. 좀 두렵네요. 나가고 싶어요. 정막이 주는 공포감. 시끄러운 소음에서 멀어졌는데도 인간은 세상의 침묵에 또 한 번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방이 있어요. 잔향실. 소리가 발생을 하면 100% 반사하는 공간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막 신나네요. 이렇게 소리가 들린 소리가 또 들리니까요. 들리고 또 들리고 이러니까 아주 그 불편하죠. 무향실과 반대되는 곳.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잔향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소리의 메아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는데요. 무향실과 잔향실. 이 두 가지의 세상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잔향실이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잔향실에 있으면 내가 혼자 막 그냥 중얼중얼 거려도 누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냥 중간이 좋겠지만 선택을 굳이 해야 된다면 잔향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말 안 하면은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제일 뭔가 너무 답답해요. 소리가 없는 곳에서 느끼는 적막감과 외로움. 이를 떨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소리가, 일상에 소음이 필요합니다. 김지선 정신과 전문의는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외로움은 실제로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 게, 진화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협동해서 아주 그 원시 시대부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혼자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니까 당연히 외로움은 고통으로 느껴야 됐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외롭고 끊임없이 그 외로움을 떨치고자 합니다. 이른바 혼밥족의 사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차를 즐기며 혼자 외로움을 견디는 시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소음을 찾는 문화 현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외롭다라기보다도요. 이런 일단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리든 뭐든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어떻게 잠을 좀 자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갑자기 조용한 공간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타인이 있는 것도 왜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 소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 너무 시끄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소음에 적응된 우리들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방법적으로는 그래요. 순간적으로는 부드러운 소음으로 수면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조용한 곳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돼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음 속에서도 인간은 오래 적응된 채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소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느끼는 고독감을 견디기 힘들어 우리는 다시 소음을 찾습니다. 강신주 박사는 이런 고독감 역시도 적응해 나가야 할 인간의 과제라고 보는데요. 내가 너무 소음에 노출된 곳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고요함을 내가 못 견디는구나.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너무 그러니까 혼자만의 있는 공간이 너무 낯설 정도로 소음에 적응이 된 거야. 외로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음에 적응돼 버렸구나. 그래서 소음 없는 곳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됐구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소음에 적응된 우리들. 그래서 고독이 낯선 사람들. 그 불안까지도 견뎌야 하는 몫이 아직 우리에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소리를 채집해 소리 지도를 만들었던 사운드 디자이너 정광표 씨. 그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서울은 공사 중?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우리는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새롭게 막 지어지는, 재개발되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공사 소리를 아침부터 들어야 되는 곳이죠.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 건물을 짓고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누구나 소음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 소음과 공존하는 방법을 오늘도 모색 중입니다. 소음. 나는 언제부터 이 지구에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푸른 지구상에 처음 소리가 생겼을 때 그땐 층간소음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소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사라지는 소음은 그래서 추억의 소리로 남기도 하죠. 그 달구지 소리가 덜그덩 덜그덩 이래 돌았거든. 근데 그게 그 노래 소리로 들렸어. 옛날에는 별로 시골에 저 구경거리가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그거라도 저기 그때는 또 쇠 발통이라고 이 바퀴가 쇠로 된 거. 그러니까 굴러가니까 덜그럭덜그럭덜그럭 신기하고 좋았지. 그 소리가 그 전에는 참. 굉장히 좀 듣기가 좋았었는데 덜덜쿵덜덜쿵 뭐 그립지. 이제 왜냐면 좋든 나쁘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은 억수로 그게 그립잖아요. 인간이 사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그 소음과 화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풍경. 소음 안에서 위안을 얻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시대. 벗어나고 싶은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또 함께 살아갑니다. 소음이 그 최고 심한 게 망치 소도 심하지만은 그 편호바 부재를 엎을 때게 그쪽에 그 소음이 제일 심합니다. 예, 시끄럽죠. 찢어지는 소. 내 귀가 찢어지는 소. 산업도시 울산은 소음이 많습니다. 소음 속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근로자들. 가족을 먹이 살리는 그런 소음인데. 생산하는 일은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 때론 거뜬히 견디게끔 합니다. 살기 위한 소리, 그러므로 견뎌내지는 소리. 소음은 사람이 사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현대인들의 불청객 소음. 2016년 현재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소음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지, 내일 이 시간 소음의 새로운 변신을 찾아 나서 봅니다. 울산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소음 그 달콤한 속삭임 제1부 소음을 찾는 사람들. 지금까지 총괄 기획 박지연, 총괄 제작 박준영, 연출 이관열, 구성 서보경, 취재 김은비, 해설의 이남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